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자리에 앉아 사제분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그렇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먼저 고인을 떠나보내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윤자 마리아 씨를 그 저희들이 공승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모습은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몸 자세도 꼼꼼하시고 단지 수줍어 하시면서 오는 사제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반장님들과 아름들이 함께 대화도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직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아직 저희들과 더 많은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만은 갑자기 찾아온 조그마한 부상, 갈비뼈를 다치시고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께서는 고인을 떠나보내시면서 더 큰 충격과 슬픔과 아쉬움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죽음은 저희들의 예상과 준비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 충격 앞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는 무력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례에서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목격하는 이 순간에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말을 듣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장성과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되는 변함없는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마리아스는 약 30년 전에 먼저 남편을 잃으시고 이남이녀 자녀들을 나름대로 본몸으로 잘 키우셨고 그렇게 살아오시는 중에 20년 전쯤에 큰 딸이고 있는 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누가들이 되돌아보시냐면은 참으로 지금은 떠나보내시기 때문에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지나왔던 그 함께 우리와 함께 사셨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또 희생하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인과 함께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는 그리고 지속되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과 또 완전한 상승권한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늘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불안전하고 모순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태어남은 죽음을 향한 출발이지만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걷는 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불안전한 삶에서 완전한 삶으로 어렴풋한 사랑에서 이제 직접 대면하는 사랑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상의 한시적 삶을 통해서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게 또 아주 선물이었고 하느님의 은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고인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에 드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어머니로서 또는 할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정을 못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몸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자비, 가족들이 서로 느낀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알려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지상 여정의 삶은 죽음의 관문을 넘어 영원한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가족의 정도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드신 마리아 씨께서 주님의 자비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도 주님을 뵙고 모두 일어나셔서 목격지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산이와 죽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사람을 일찍이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받아 간증하고 세상을 떠난 힘윤자 마리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성인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김윤자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 죽은 이들의 육신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저희의 비천한 몸도 성자의 빛나는 몸을 담게 하소서. 또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로 배우며 주님을 닮고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정성껏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섬기고 기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어나는 죄를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누십시오. 나를 믿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과 오늘 영성체를 하지 않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